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을 다루는 각종의 제조업체에서 그리고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기 위해서 필수로 구비해야 되는 자격증인데요. 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위험작업의 교육기관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그리고 안전관리진단기관 등에서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미 그 가치가 입증된 전문자격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시하고 계신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역시 기사급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관련 학과 4년제 졸업자거나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또는 학점 은행제로 106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해야 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시 자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춘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연간 3번 실시되는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되겠죠. 필기시험은 총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 120문제를 180분 내에 모두 풀어내야 됩니다. 2024년부터 개정된 이 6과목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안전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개정 전과 과목명이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검토해본 결과 실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자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재예방활동기법, 안전보건 예산 편성, 일부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고 특히 법령의 개정은 곧바로 시험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산업안전기사 시험 응시를 위해서 내용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분이라면 안전보건관리 이론, 산업안전심리, 인간행동과학 등등 초반부터 생소한 학문들의 이론적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몇 줄을 읽어본가 동시에 10중 8구 하품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에는 적게 공부하고도 불안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는 필승 합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이팅 홍공TV를 통해 한 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어떤 자격증 컨텐츠든 초단기 합격 전략에 기반하고 있음을 간파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산업안전기사 역시 이러한 초단기 필승 합격 전략 3F 스트래티지로 돌파하십시오. 첫째, 익숙한 것부터 빠르게 정복한다.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흥미를 잃고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전공하거나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작업 환경에 익숙한 과목과 문제들부터 먼저 공부를 시작한다면 시험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신감과 스피드를 동시에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일반인 누구라도 상식선의 지식과 흥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건설과 기계 파트를 우선적으로 앞부분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흥미는 있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전기와 화학 파트 순으로 잘 읽히고 잘 외워지는 과목들을 초반에 배치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는 전략입니다. 무식해 보이지만 이 기사 시험도 치밀한 논리적 사고력이나 개인의 독창성, 창의력을 요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인가민가 하는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어봐야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쉬운 문제, 내가 공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내므로써 나중에 시간 부족으로 아는 문제도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출제 빈도가 높은 단답형 문제를 빠른 속도로 반복 암기함으로써 문제를 읽는 순간 바로 답이 떠올라 한 문제당 10초 이내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단기 집중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으로는 금방 까먹을 수도 있지만 파이팅 홍공TV만의 마성의 암기팁을 활용해서 반복 재생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노래 가사처럼 툭 치기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정답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지루한 해설보다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와 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뇌리에 새길 수 있도록 스피드 암기 노트 형식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출 변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기사는 필기시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기시험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시험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각 과목별 핵심 포인트는 반드시 이해를 선행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외워서 쓰실 정도로 완벽히 암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되었던 그런 기출문제들도 해당 암기노트에서 여러 개 연속해서 풀어보게 함으로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파이팅홍공TV의 산업안전기사 교재는 기출 빈도 중심으로 선별한 핵심 내용에 상세한 해설과 암기법을 덧붙이고 3개 이상의 기출문제를 더해서 알차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빠른 합격입니다. 총 6개 과목 중 40점 미만의 꽈락을 방지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른 길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관된 목표입니다. 파이팅 홍공TV는 앞으로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초단기 합격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강의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